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하 1장부터 12장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는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천으로 하고 에글론의 신이었던 바알세불을 의지하고 찾아가며 묻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신을 더 의지하는 경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가까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열왕기하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선지자 자리를 엘리사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당시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엘리사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행동의 선지자였지만 많은 주변 국가의 왕들은 그의 외치는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그리스도인은 주의 사명을 위해 주의 권능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주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놀림을 당한 엘리사의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가는 길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괴물이라고 조롱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여 암곰 두 마리에게 42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혹시 우리 역시 주의 종을 비난하고 비판한 일에 급급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연약함을 세워줘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진 않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남의 티를 보기 이전에 나의 들보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아내가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모든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많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리 상식이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준비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를 잘 섬기던 수넴 여인을 위해 엘리사가 기도를 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있을 때 그 아이가 죽어 극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아오는데 계하시는 그것을 보고 물리치려 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픔을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상처에 상처를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빠진 지체를 돌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극한 흉년 중에 제자를 위해 국을 끓이는데 독이 있어 먹지 못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가루를 가져다가 던져놓고 독을 중화시킵니다. 여러분, 독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퍼진 독소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방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장 무서운 독은 육체의 잠식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잠식이 가장 무서운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은 나아만 장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둥병보다 그에게 더 큰 문제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엘리사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히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낫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적 후에 개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준비한 뇌물을 탐하고 취하는 죄로 인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물건은 탐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부당한 것을 취함으로 인해 자기의 영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한 장관이 엘리사를 통해 전한 말씀을 들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적군 적지에 들어가서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좋은 소식을 감추지 못한 나병 환자처럼 복음의 은혜가 크기에 전하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세벨은 음행과 술수가 뛰어난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우상을 섬기며 수많은 사람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세벨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이런 악의를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종말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복된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하나에게 심판의 도구로 택한 에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에후는 이스라엘로 가서 북왕국 요람왕을 죽이고 문병차 왔던 남왕국 아하시아 왕도 죽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던 아합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남왕국은 아하시아 왕이 죽자 어머니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 왕조의 씨를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아들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구해내어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요아스가 제사장이었던 요아다의 지도하에 선정을 베풀고 아달랴의 통치 가운데 부서진 성벽을 수리합니다. 그러나 요아다가 죽은 후에 다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징계로 아람왕 하사엘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과 왕궁의 보물을 보내어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 자기의 신복인 요사갈과 요사바드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아스는 유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범죄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오늘 하루도 성도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